자식한테도 그 신간물이 유전으로 내려올 수가 있나요? 있나요가 아니라 당연히 내려오죠. 당연한 거야. 콩 심는데 콩 나잖아. 그러니까 왜 나만 신간물이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질문이야. 에이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힙하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모님이 신가물이면 자식한테도 그 신가물이 유전으로 내려올 수가 있나요? 있나요가 아니라 당연히 내려오죠. 당연한 거야. 콩 심는데 콩 나잖아. 자, 우리 꽃님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왜 상담하라고 하면은, 너는 신가물이야? 신가물이 높아서 그래? 구태야 돼? 테스트 해봐. 뭐, 어디 가니까 제자다. 어디 가니까 너는 빌고 살아라. 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이러잖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가물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단지 같이 밟는 거를 얘기해. 그 신의 가물은 신기야. 자, 식스 센스. 네. 직관, 육감, 예감, 선몽, 계좌교. 네. 나의 직성. 그 직성은 본성이고 자기의 본질성을 얘기하잖아. 네. 그게 타고나는 이 파워풀한 게 일반인보다 세. 그게 신가물이야. 네.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아, 저 새끼 저 눈이 이상해. 저 양아치야. 저 사기꾼이야. 이러면 내 예감이 맞는 거 경험하잖아. 아, 저거 아무래도 공사가 중간에 멈출 것 같아. 네. 근데 진짜로 이게 뭐가 잘못돼서 중단되고. 무당이 아니어도 미래에 대한 적중률이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신의 가물이 높다. 신가물이 세다. 근데 제가 왜 신가물이 있어요?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네. 아니 언니, 오빠, 동생 다 있는데 왜 나야? 자, 집안을 윗대를 싹 훑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섯 남매가 있으면 네. 내가 제일 높아. 왜 네. 높을까? 예를 들어 사주, 팔자가 내가 인동살이 있거나 네. 청파살이 있거나 역마살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네 명에 비해서 그런 살이 있으니까 네. 내가 또 높은 데다가 내 생일 날짜가 달과 일이 같은 날 1월 1일생, 2월 2일, 3월 3일, 4월 4일 이런 식으로 네. 생일 날짜가 이러면 또 신기가 세.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줄력. 콩 심은데 콩이 나. 이 네. 말은 위, 그 위에를 보면 시주단지 모셨던 할머니도 계시고 그 위에는 불리던 성수, 외기던 성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네. 이게 현직 무당을 하다가 돌아가신 친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누군가가 반드시 집안에 뜨문뜨문 윗대에 있고 대대로 내려오던 시준단지, 세준단지라고도 하죠. 네. 그 단지는 공따끈 조상님을 모시는 거야. 이게 호주 잡신을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씨 집안, 최씨 집안, 김이바 우리 집안만 잘 되게 비는 거지. 그건 무당이 아니야. 네. 근데 종교가 바뀌고 현대화되면서 그 시주단지라는 것은 미신이라고 치부되면서 이제 그냥 갖다 버리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일구등신이 있었고 다 실존하는 장군이 계셨으면 자기 조상을 섬기니까 장군복을 목을 지어주기도 하고 배를 이끌던 조상이 있으면 대감님으로 영상대감으로 모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진 문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가면은 무당이 아니어도 그 집에 그러한 몫을 지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꽃님들. 그러니까 왜 나만 신가물이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질문이야. 그리고 신가물이 유전이 되나요? 100% 유전이죠. 내가 신가물이 세고 팔자가 드세서 결혼도 두 번 할 수 있고 실패를 하고 내 새끼를 남편에 주고 남의 자식 재혼해서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데 그 위에 바로 친정 엄마를 보면 비슷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친정 엄마가 빌지 않았기 때문에 닦은 공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힘든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무당을 찾아가서 이게 이유가 뭐냐 연유를 듣지 설명을 이렇게 상담을 해서 들어. 네.
듣고 나서 방법을 제시했잖아. 너는 조상을 좀 닦아야 되고 네 사주가 드높은 거를 좀 꺾어가라. 이렇게 닦아서 평준화를 시켜라. 공을 들이고 촛불이라도 켜고 백중이라도 하고 연등도 좀 달고 7월 칠성날 자손들 위해서 좀 촛불 바람 좀 하고 그게 다 공덕이야. 오리지널 군만 해야지 공을 쌓은 거 아니야. 오리지널 군만 해야 되면 씨 월급쟁이들이 그 국값이 한두 푼이 아닌데 굿하다가 빚더미에 앉아서 길바닥에 나앉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북굿이란 거는 한 3년에 한 번 이렇게 뜨문뜨문 하는 거지 춘추 양동으로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굿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내 조상을 좀 편안하게 하고 나의 신가물을 사회활동으로 바꾸는 거야. 사회활동은 보통은 신가물이 높은 사람은 서비스업이 종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요식업 아니면은 뭐 화류계도 되고 물장사, 술장사, 영업, 뭐 내가 마케팅, 임의용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 남아도는 에너지 네. 하지만 난 무당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신기 직감 육감 예감 선몽 데자뷰 같은 느낌을 그 에너지 배터리 에너지를 영업에다가 쏟아붓게끔 길을 열어주면 저 손님이 스타일이 어떨 것 같고 네. 비율을 더 잘 맞추고 네. 저 손님의 헤어스타일은 얘한테는 이런 게 어울 것 같은 나도 모르는 감이 떠오르면 그 사람이 만족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주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네. 이 사람은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하지만 깔끔하게 뭐 네일을 해주면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나만의 느낌을 거기다 써먹어. 그래서 나는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 손끝이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손에서 원적의 선이 나와서 음식은 한국 음식은 손맛이라 그러고 그게 다 신가물이야. 알고 보면 다 에너지야. 네. 그 에너지를 내가 하는 업, 쥐압 네.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야. 녹여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전환을 하는 거야. 에너지 전환. 네. 그 에너지 전환을 하는 방법이 무당이 얘기하면 공들이세요. 닦고 사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꽃님들 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 모르는 조상이 왜 나만 괴롭혀 열받아 짜증나 이러지 말고 엄마를 보세요. 시어머니든 친정엄마든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공을 많이 안 들였어요. 그 안 들였던 공 때문에 네. 그 집 자손들이 힘들고 그걸 지금 내가 겪고 있으면 나는 이제 깨달았잖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라도 닦기 시작하면 내 자손한테 가는 유전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여파, 영향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그 모든 것들에는 언제나 조상이 있고 집안의 내력이 있고 핏줄이 있고 거기에는 나 같은 무당의 조상도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니야. 내가 그만큼 열심히 닦으면 내 자식이 편한 거니까 네. 어머님들 뭐 이 어려운 시국에 뭐라도 하나 조그맣게라도 정성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도전하셔야죠. 첫 번째, 신가물을 누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영업, 마케팅, 예체능, 예술 이런 쪽에 자손이 그 기운이 있는 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고 그런 애 보고 뭐 공무원 시험 봐갖고 합격하라고 하면 애가 책상에 앉아있겠어? 그렇지. 그냥 맞는 거를 찾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제사라도 똑바로 지내시고 연등, 뭐 7월 칠석, 백중에라도 큰 돈 안 들어가니까 등도 달아주고 자손들 앞으로 촛불 켜고 당신을 위한 우리는 다 소중해. 그러니까 자식만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야. 나를 위한 촛불도 켜서 눈물의 회한 속에 내 한도 한번 눈물로 쏟아내고 그러면서 도전을 하면서 하늘을 반복해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좀 이상한 거지. 네. 각자 뭐 본인들만에 맞는 그런 방식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을 찾아뵙고 정확한 상담 한번 나눠보셨으면 나한테 안 와도 돼.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좀 더 진정성 있는 제자를 만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삽시다.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샤 빠샤 사랑합니다.